한중일 소녀들을 모아놓고 케이팝 걸그룹을 뽑는 서바이벌 엠넷 걸스 플래닛. 아무리 봐도 중국인을 한 명이라도 데뷔시켜야 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함께 행동하거나 공통점이 있어 한대 묶일 수 있어야 그룹입니다. 하지만 중국 참가자들은 실력은 물론 가치관, 팀워크, 인성 등 모두 케이팝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한류를 겨냥한 중국 정부의 규제 이슈도 더해졌죠. 이런데도 굳이 중국 참가자들을 K-pop 걸그룹으로 데뷔를 시키는 게 맞는 걸까요? 중국이 구매력이 큰 시장은 맞지만 매력적인 물건을 내놓을 깜냥은 없습니다. 걸스플래닛에 나온 33명의 중국인 중 실력자라 할 수준의 참가자는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K-pop 오디션에 도전하면서 가장 기본인 한국어도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화도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보여주는 일본 참가자들과 달리 단어만 겨우 하는 중국 참가자는 비교가 되죠. 두 차례의 팀 미션을 진행하면서 팀에 민폐를 끼치거나 마스터에게 지적을 받은 원인이 중국인 참가자였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욕심은 많았죠. 보컬과 랩, 댄스 모두 실력 면에서 부족한데도 돋보이고 싶어 킬링 파트는 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가치관입니다. K-POP에서 리더는 멤버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 이끄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중국인에게 리더는 독재자. 총 7회 방송 중 중국 참가자가 리더를 맡았던 팀은 망조거나 팀워크가 엉망이었습니다. 편집의 영향도 분명 있겠지만 바탕에 깔린 중화 사상은 숨길 수 없었죠. 은연중에 드러나던 중국 참가자의 이기심은 최근 들어 더 심해졌습니다. 차이빙은 나는 리더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지금부터 더 이상의 어떤 의견도 내지 마. 라며 팀원들의 의견을 묵살했죠. 사상과 가치관이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상과 가치관 전에 인간에 대한 기본 배려와 예절이 있는 법이죠. 팀으로 돌아가는 서바이벌에서 팀과 리더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중국 참가자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불편함은 예견된 결과입니다. 걸스플래닛 방송 전 항미원주와 신장 목화 발언을 한 논란의 참가자가 33명 중 10명이었죠. 팬들은 이러한 점을 꾸준히 지적했지만 넷은 걱정을 외면하고 서바이벌을 시작했죠. 차이나머니를 위해 폭탄을 기꺼이 품었지만 중국 시장에 발도 못 붙이게 됐습니다. 최근 웨이보가 한국 연예인 팬클럽 개장을 정지시켰고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팬덤 문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연예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며 한류를 겨냥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참가자를 K-pop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는 건 무의미해졌겠죠. 한일 참가자의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논란에 중국인이 포함된 걸그룹이라면 여론도 이들의 편이 아니며 팬덤 역시 모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해결책은 투표. 1차 투표는 셀 투표, 2차 투표는 개인 투표로 방식은 달랐지만 한중일 각각의 그룹에서 같은 인원이 떨어지는 건 같았습니다. 이 투표의 단점은 실력에 상관없이 하위권에 있다면 무조건 떨어진다는 것. 팬들도 이 점을 지적합니다. 한일 참가자와 중국 참가자의 실력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데뷔조가 꾸려지더라도 완성도가 떨어질 거란 우려에서죠. 1차와 2차 투표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또한번 바꿔도 비난할 시청자는 없습니다. 1차 투표에서 1위, 2위가 일본, 중국 참가자였기 때문에 규칙을 바꿔도 엠넷의 의도대로 한중일 걸그룹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죠. 도마뱀은 위험할 때 꼬리를 자르고 도망갑니다. 끊어진 꼬리는 다시 나기 때문에 꼬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도마뱀은 없습니다. 걸스플래닛은 어떤 도마뱀이 되길 택할까요? 연예인에 대한 민심을 읽고 기자의 시선을 더해 입체적인 분석을 쏟아냅니다. 우빈의 조짐.